24. 이튿날 아침은 몹시 추웠지만 비는 내리지 않아서 나는 목사관을 향해 시가지를 걸어갔다. 가게 위에 붙은 이름들은 겐, 캠프, 코브, 이글든 등 켄트 지방에서 대대로 이어진 내가 아는 이름들이었지만 정작 아는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한때 말을 걸지 않고 보기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던 거리를 유령이 된 기분으로 걸어 내려갔다. 갑자기 날뛰 낡은 소형차가 나를 지나쳐 가다가 멈춰 서더니 후진을 했다. 누군지 나를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큰 키에 육중한 체격의 나이든 남자가 차에서 내려 내게 다가왔다. 윌리 의셴든 아니오? 그가 물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이 마을 의사의 아들로 나와 동창이었다. 그가 아버지의 업을 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잘 지냈나? 그가 물었다. 그렇지 않아도 손주 녀석을 보러 목사관에 다녀오는 길이야. 지금 그곳은 사립초등학교가 되어서 이번 학기 초에 녀석을 거기 넣었다네. 그는 옷차림체가 추레했지만 얼굴은 봐줄 만했다. 젊을 때에는 상당히 미남이었을 듯했다. 그것을 이제야 알다니 기분이 묘했다. 벌써 할아버지가 된 거야? 내가 물었다. 셋이나 된다네.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이 내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태어나 그런 말을 배우고 곧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아이들을 낳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빠듯한 형편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며 살아온 듯 했다. 시골 의사 특유의 허세스럽고 활달하고 유들유들한 분위기가 났다. 그는 삶이 끝난 남자였다. 내게는 구상 중인 책들과 희곡들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들도 수두룩했다. 흥미진진한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 역시 남들의 눈에는 내 눈에 비친 이 남자처럼 나이든 남자에 불과하겠구나 싶었다. 나는 너무 심란해서 어릴 적 같이 놀았던 그 형제나 친했던 오랜 벗들에 대해 물을 정신도 없이 바보 같은 말이나 몇 마디 하고는 그와 헤어졌다. 계속 걸어서 목사관으로 갔다. 목사관은 널찍널찍하게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 건물로 우리 숙부보다 더 진지하게 목사직을 수행할 현재의 목사가 서기엔 너무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고 현재의 높은 물가를 고려하면 덩치가 너무 컸다. 큰 정원 한가운데 건물이 서 있었고 주변은 초록빛 들판이었다. 큼직하고 네모난 명판이 이곳이 신사자제들을 위한 사립학교라는 것을 명시하고 교장의 이름과 학위를 알려주었다. 나는 말뚝 울타리 안쪽을 넘겨다 보았다. 정원이 지저분한 데다 어수선했고 내가 잉어를 낚던 연못은 흙으로 메워져 있었다. 교회에 딸린 경작지는 주택지가 되었다. 울퉁불퉁한 길에 작은 벽돌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나는 조이레인을 걸었다. 거기도 집들이 있었는데 바다를 면한 방갈로들이었다. 옛날의 요금소는 깔끔한 찻집이 되었다. 나는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작고 노란 벽돌집들이 들어선 거리가 무수히 많았지만 아무도 통 보이지 않아서 그 안에 누가 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부두로 내려가 보았다. 한적했다. 잔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불황자 하나가 누워있었다. 선원들 두세시 창고 밖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제 석탄 무역은 완전히 끊어져 더 이상 석탄선이 블랙스터블로 들어오지 않았다. 펀코트에 갈 시간이 되어 베어 앤드 키로 걸음을 돌렸다. 여관 주인이 다임너 자동차를 써도 된다기에 그걸 타고 오찬에 갈 생각으로 차를 쓰겠다고 말해두었다. 여관에 도착하니 다임너 브루원 모델이 한 대 서 있었는데 그렇게 낡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차는 처음이었다. 덜덜덜 떨면서 끽끽 쿵쿵 덜그럭 소리를 내다가 벼랑간 몸부림을 쳐대서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차에서 숙부가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갈 때 빌려 타던 낡은 랜도 사륜마차 냄새가 난다는 거였다. 그때처럼 쿰쿰한 마구간 냄새, 마차 바퀴에 깔려있던 귀귀한 지푸라기 냄새가 났다. 오랜 세월이 지났구만 어째서 이 자동차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걸까? 향기나 악취만큼 과거를 되살리는 것도 없어서 느릿느릿 지나는 시골 주변 풍경은 사라지고 어느새 나는 그 옛날 마차 앞자리에 앉은 사내 아이로 돌아갔다. 옆에는 성찬식 접시가 놓여 있었고 맞은편에 앉은 숙모에게서 깨끗한 속옷 냄새와 연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숙모는 검은색 실크 망토와 깃털이 달린 작은 보니 차림이었다. 수단을 입은 숙부는
살찐 허리에 실크로 된 넓은 띠를 둘렀고 황금 목걸이에 매달린 황금 십자가가 숙부의 뼈에 놓여 있었다. 윌리, 오늘은 얌전히 굴어야 한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 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는 거야. 주님의 집은 빈둥거리는 곳이 아니니 너보다 못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거라. 내가 펑코트에 도착했을 때 드리필드 부인과 로이는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그들이 다가왔다. 로이에게 내 꽃들을 보여주던 참이에요. 드리필드 부인이 나와 악수하면서 말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이제 남은 건 꽃밖에 없지 뭐예요? 그녀는 6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더 늙어 보이지는 않았다. 상복을 입은 모습이 차분하면서도 눈에 띄었다. 목선에 하얀 그레이프 깃이 그리고 소매에도 같은 재질의 소매뿌리가 달려 있었다. 로이는 말끔한 파란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이었는데 세상을 떠난 유명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내 단연초 화단을 보여드릴게요. 드리필드 부인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요. 우리는 같이 거닐었다. 로이는 이쪽으로 대단히 박식했다. 이름을 모르는 꽃이 없었고 담배 기계에서 줄줄이 나오는 담배처럼 입에서 라틴어 학명들이 척척 나왔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품종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특정한 품종들이 얼마나 기막히게 사랑스러운지 드리필드 부인에게 말해 주었다. 에드워드의 서재를 들렀다가 갈까요? 드리필드 부인이 제안했다. 그이가 살았을 때랑 똑같이 관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구경하러 찾아오는지 알면 놀라실걸요? 물론 가장 보고 싶어하는 건 작업실이에요. 우리는 열려있는 유리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장미들이 담긴 꽃병이 있었고 발걸이 의자 옆 작은 원탁 위에는 스펙데이터가 한부 놓여 있었다. 잿들에는 거장의 파이프가 있었고 잉크 스탠드에는 잉크가 가득했다.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추어진 광경이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내 눈에는 이상하게 죽어 보이는 방이었다. 벌써부터 박물관의 곰팡이 냄새가 났다. 드리필드 부인은 책장으로 가서 장난기와 슬픔이 반씩 섞인 미소를 짓더니 파란색으로 장정된 책 등 대여섯 개를 스르륵 쓸었다. 에드워드는 당신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드리필드 부인이 말했다. 당신의 책들을 재차 자주 읽곤 했죠. 그랬다면 저로서는 아주 기쁜 일이죠. 내가 정중히 말했다. 지난번 왔을 때만 해도 이곳에 내 책은 분명히 없었다. 나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내 책을 한 권 뽑아 먼지가 있는지 손가락으로 쓱쓱 보았다. 먼지는 없었다. 그 다음엔 샬롯 브론테의 책을 한 권 꺼내어 그럴듯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같은 실험을 했다. 아니, 이번에도 먼지는 없었다. 드리필드 부인에게 훌륭한 가정부와 성실한 하녀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영국식 로스트 비프와 요크시 푸딩이 있는 영국식 성찬이었다. 우리는 로이가 작업 중인 작품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우리 로이의 수고를 들어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드리필드 부인이 말했다. 이것저것 자료를 있는 대로 모으고 있죠. 고생스럽기는 한데 아주 흥미롭기도 해요. 옛날 사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나서 우리는 응접실로 갔다. 나는 그 방 실내 장식에서 드리필드 부인의 완벽한 취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유명한 작가의 아내에게 어울렸을 방이 이제는 미망인의 방이 되었다. 꽃무늬 의자와 소파도 포프리 그릇도 드레스덴 도자기 인형도 아쉬운 아련함을 띠고 있었다. 화려한 지난날을 구슬프게 회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는 난로불을 좀 피우면 좋으련만 영국인은 보수적일 뿐 아니라 추위에도 강한 민족이다. 게다가 남들이 불편해해도 개의치 않고 원칙을 고수한다. 나는 아직 10월 초하루 전인데 난로불을 피운다는 것이 드리필드 부인에게 과연 가당키나 할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예전에 나를 드리필드 부부와의 오찬에 데려왔던 그 숙녀분과 요즘에도 왕래가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떨떠름한 태도로 보아 저명한 남편이 죽은 뒤로는 귀족층과 부유층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 했다. 우리의 대화는 망자에게 고정되었다. 로이와 드리필드 부인은 내가 기억하는 것들을 말하게 하려고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혼자 간직하기로 한 일들을 무심코 발설할까 봐 정신을 바짝 차렸다. 갑자기 날씬한 하녀가
작은 쟁반에 담긴 명함 두 장을 가지고 들어왔다. 신사 두 분이 차를 타고 오셨는데요. 마님, 집과 정원을 좀 구경할 수 있겠냐고 하시네요? 아이, 참 귀찮게. 드리필드 부인은 그렇게 소리치면서도 놀랍도록 활기찬 목소리였다. 재밌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을 구경하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하려던 참이거든요. 하여간 잠시도 쉴 틈이 없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때요? 로이가 짓궂게 들리는 어투로 말했다. 오, 그럴 수는 없죠. 에드워드는 그러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명함을 쳐다보았다. 내가 지금 안경이 없어서요. 그녀는 네 개의 명함들을 건넸다. 헨리 비어드 맥두걸, 버지니아 대학이라는 명함에는 연필로 영문학 조교수라고 쓰여 있었다. 다른 하나는 장폴 언더힐이었고 아래쪽에 뉴욕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미국인들이네. 드리필드 부인이 말했다. 환영한다고 말씀드려 어서 들어오시라고. 곧 하녀가 외지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둘 다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큰 키에 딱 바라진 어깨, 깨끗이 면도한 얼굴이었고 낯빛이 가무잡잡하고 눈이 수려했다. 둘 다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수치 많은 검은 머리는 이마 뒤로 빗어 넘겨 묶었다. 둘 다 차려입은 영국식 정장은 새 것 같았다. 조금 쑥스러운 듯 보였으나 말이 장황했고 예의가 아주 깍듯했다. 그들은 문학 여행차 영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헨리 제임스의 집을 방문하러 라이로 가던 길인데 에드워드 드리필드의 팬으로서 많은 사연이 어려있는 성지를 둘러보려는 마음에서 허락을 얻어보고자 실례를 무릅쓰고 들렀다고 했다. 그들이 라이를 언급한 것이 드리필드 부인의 신경을 조금 거슬렸다. 거기 아주 좋은 골프장이 있다죠?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미국인들에게 로이와 나를 소개했다. 나는 로이의 상황 대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로이는 예전에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고 거기 교수진 중 저명 인사의 집에서 묵은 모양이었다. 그는 매력적인 버지니아 사람들의 후한 대접은 물론이고 회화와 문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 더없이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누구누구와 누구누구는 잘 지내시느냐고 안부를 물었는데 거기서 평생 갈 친구들을 사귀었고 선량하고 친절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만난 것 같았다. 곧 젊은 교수가 당신의 작품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로이는 이 작품과 저 작품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쓴 것들인데 목표치에 한참 미달한 듯 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드리필드 부인은 웃는 얼굴로 공감하며 그 말을 경청했지만 나는 그녀의 미소가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로이도 눈치챘는지 벼랑간 말을 뚝 끊었다. 제 작품 이야기는 지루하니 그만하도록 하죠. 그가 크고 활기찬 어투로 말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영광스럽게도 에드워드 드리필드의 전기를 써달라는 드리필드 부인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님들은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고된 일입니다. 진짜예요? 로이가 장난스럽게 미국식으로 말했다. 다행히 드리필드 부인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요. 드리필드 부인은 완벽한 아내였을 뿐 아니라 뛰어난 서기이자 비서였습니다. 부인께서 쓰라고 넘겨주신 자료들이 워낙 방대하고 완전해서 저로서는 달리 더 할 게 없을 정도예요. 그저 부인의 부지런함과 성의가 이루어낸 성과물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드리필드 부인은 가만히 눈을 내리깔고 카펫을 쳐다보았고 젊은 두 미국인들은 눈길을 그녀에게 돌렸다. 그들의 크고 검은 눈에는 공감과 관심,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후 조금 더 대화가 이어졌다. 문학 이야기도 있었지만 골프 이야기도 나왔다. 손님들이 라이의 골프장에서 한두 라운드 돌고 싶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로이는 대화를 주도했다. 이런저런 벙커는 주의하라고 말하고는 런던에 오면 서닝데일에서 같이 골프를 치자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드리필드 부인이 일어서더니 에드워드의 서재와 침실, 물론 정원까지 보여주겠다고 제안했다. 로이가 따라 나서려고 일어섰지만 드리필드 부인은 그에게 살짝 미소 지으며 상냥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오지 않으셔도 돼요, 로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안내할게요. 당신은 여기 남아서 어셴든 씨와 말씀 나누고 계세요. 오, 알겠습니다. 그러죠. 외지인들은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로이와 나는 다시 꽃무늬 팔걸이 의자에 앉았다. 이 방 참 근사해, 로이가 말했다. 대단히. 이렇게 되기까지 에이미가 애를 많이 썼어. 그 양반이 이 집을 산 건 두 사람이 결혼하기 2, 3년 전이었네. 부인은 이 집을 팔자고 했지만 그
그 양반이 듣질 않았지. 어떤 면에서는 고집이 아주 센 분이었어. 알다시피 이 집은 울프 양인가 하는 사람의 소유였다지. 이 양반의 부친은 이 집 관리인이었고 이 양반이 어릴 때 이 집을 사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다는군. 소원대로 집을 샀으니 그냥 갖고 있으려 한 거지. 태생은 물론이고 그의 사정이 속속들이 알려진 곳에서 살고 싶지는 않을 텐데 말이야. 한 번은 가엾은 에이미가 어느 하녀를 고용하기 직전에 그 여자가 이 양반의 증손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에이미가 처음 왔을 때 이 집은 다락방부터 지하실까지 토트넘 코트로드의 가구 일색이었다더군. 왜 있지 않나? 특히 카펫, 마호가니 탁자, 보송보송한 천을 씌운 가구 세트가 있는 응접실, 최신식 쪽매 붙임 가구들. 자고로 신사의 집은 그렇게 꽉꽉 짜여져야 한다는 게 그 양반의 생각이었던 게지. 에이미 말로는 너무 끔찍했대. 그 양반이 아무것도 못 바꾸게 하니 아주 신중하게 손을 쓸 수밖에. 도저히 그런 집에서는 살 수가 없겠더래. 그래서 바로잡기로 결심하고는 그 양반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간 거야.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장 바꾸기 힘들었던 건 그 양반의 책상이었어. 자네가 눈여겨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재에 책상이 하나 있지 않은가? 그거 대단히 훌륭한 물건일세. 나도 탐이날 정도야. 그 양반이 예전에 쓰던 건 상판이 접히는 미국제 고물 책상이었네. 워낙 오랫동안 쓰기도 했고 그 책상에서 작품들을 10여 권 썼다면서 그 양반이 그걸 통버리려 하지 않았다네. 그런 물건에 마음을 쓰는 일이 없었는데 하도 오래 간직하다 보니 애착이 생긴 거지. 아마 에이미는 그걸 내다 버렸는데 그 사연은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와 아주 기막힌 이야기야. 부인은 참으로 놀라운 여자일세. 대개는 자기 뜻을 관철한다네. 내가 봐도 그렇더군. 나는 말했다. 아까 집을 같이 돌아보려 나서려 했을 때 단번에 로이를 떨쳐낸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흘끔거리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로이는 바보가 아니었다. 자네는 나만큼 미국을 잘 알지 못할 거야. 그가 말했다. 그들은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생쥐를 더 좋아해. 그것도 내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일세. 25. 드리필드 부인은 순례자들을 보내고 나서 겨드랑이에 사진첩을 하나 끼고 돌아왔다. 참 멋진 젊은이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영국의 젊은이들도 문학에 저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면 좋으련만. 그 사람들에게 에드워드의 장례식 사진을 주었더니 내 사진도 달라지 뭐예요. 그래서 사인을 내줬어요. 그러고는 아주 우아하게 말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로이, 그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 아주 큰 영광이었다고 했어요. 나야 미국에서 강연을 자주 하니까요. 로이가 겸손하게 말했다. 오, 그래도 당신의 책을 읽었다고 하던데요. 작품이 남성미가 넘쳐서 좋대요. 사진첩에는 옛날 사진이 많았다. 학생들이 단체 사진 속 까치머리를 한 지저분한 사내 아이가 있었는데 민망인이 손가락을 가르치며 알려주고 나서야 나는 그 아이가 드리필드인 것을 알아보았다. 드리필드가 좀 더 성장한 후 럭비팀과 찍은 사진도 있었고 바다로 도망쳤을 때의 모습, 저지 셔츠와 리프 재킷 차림의 젊은 선원 드리필드도 있었다. 여기 그이가 첫 결혼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이 있네요. 드리필드 부인이 말했다. 그는 턱수염을 기르고 흑백 체크무늬 바지 차림이었다. 상의 단추 구멍에는 공작 고사리를 받친 크고 흰 장미를 한 송이 꽂았고 그의 옆 탁자 위에 기다란 실크 헤드가 놓여 있었다. 여기 신부가 있군요. 드리필드 부인은 웃음을 참으면서 말했다. 가엾은 로지. 40년 전 시골 사진사가 찍은 그녀의 모습은 기괴했다. 그녀는 호화로운 홀을 배경으로 큰 꽃다발을 들고 아주 뻣뻣하게 서 있었다. 허리가 무척 잘록하고 버스를 착용한 드레스가 우아했다. 앞머리가 눈까지 내려와 있었다. 머리 숱이 많은 정수리 위에 오렌지꽃 화관이 얹혀있는데 화관에서부터 베일이 뒤쪽으로 길게 이어졌다. 그때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지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소름 끼치게 천해 보이는 여자로군. 로이가 말했다. 실제로 그랬답니다. 드리필드 부인이 중얼거렸다. 우리는 에드워드의 사진을 더 보았다. 세상에 막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찍은 사진들, 콧수염만 길렀을 때의 사진들, 깨끗이 면도한 후기의 사진들, 얼굴은 점점 야위했고 주름도 늘어났다. 초반부 사진에 드러난 고집과 평범함은 갈수록 노쇠한 세련됨으로 바뀌어갔다. 경험과 생각,
성취된 야심에 의해 점점 변해가는 그가 보였다. 나는 젊은 선운의 사진을 다시 보고는 노년기의 사진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그의 초연한 빛이 이때부터 엿보였구나 생각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내가 드리필드를 대하면서 느꼈던 바이기도 했다. 남들에게 보이는 얼굴은 가면이었고 그의 행위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실체는 죽을 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독한 존재였고 그의 작품을 쓰는 작가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남자 사이를 조용히 오가는 유령이 아니었을까. 세상이 에드워드 드리필드라 여기는 두 꼭두각시에게 냉소적이고 초연하게 미소를 짓는 유령. 내가 이제껏 기록한 에드워드 드리필드는 두 발을 딛고선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그를 납득이 가는 동기와 합리적 행동으로 살을 붙여 완성하지도 않았다. 그러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더 유능한 엘로이 키어의 필력에 기꺼이 맡길 생각이다. 나는 배우 해리 레드퍼드가 찍어준 로지의 사진들을 발견했다. 다이애널 힐리어가 그린 로지의 초상화 사진도 한 장 있었다. 아리엣한 느낌이 솟구쳤다. 그것은 내 기억 속에 가장 멋지게 자리 잡은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구식 드레스를 입고도 그 안에서 살아 숨쉬었고 넘치는 정열에 전율하고 있었다. 사랑의 도전에 기꺼이 자신을 내 던질 듯한 모습이었다. 인상이 극성맞은 여자 같은데요? 노이가 말했다. 말하자면 젖자는 아낙 타입이죠? 드리필드 부인이 대꾸했다. 나는 항상 이 여자가 백인 금둥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바튼 트래프드 부인이 로지를 칭할 때 자주 썼던 말로 로지의 도톰한 입술과 넓적한 코를 꼬집은 별칭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로지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은빛을 띤 황금빛이었는지 피부가 또 얼마나 금빛이 도는 은빛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의 흘리는 미소를 알지 못했다. 백인 금둥이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새벽처럼 순수한 여자였어요. 헤베 같은 여자. 헤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청춘의 여신입니다. 헤베 같은 여자, 월계와 같은 여자였어요. 드리필드 부인은 웃는 얼굴로 로이와 의미심장한 눈길을 주고받았다. 그 여자라면 바튼 트래퍼드 부인에게 들은 이야기가 많아 악담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만 썩 좋은 여자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건 오해야. 내가 대꾸했다. 정말 좋은 여자였어. 나는 그 여자가 성질을 부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뭐든 원하는 게 있으면 다 들어주는 여자였어. 누구의 험담 한번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네.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었어. 엄청 지저분한 여자였어. 집안 꼴이 늘 엉망이었지. 의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서 앉고 싶지 않았고 구석 쪽은 차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어. 여자의 몸가짐도 마찬가지였고 처마도 똑바로 못 입어서 옆으로 패티코드가 얼마가 늘어져 있었지. 그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여자였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아름다움이 깎이는 건 아니었네. 아름다운 만큼 좋은 여자였어. 로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드리필드 부인은 미소 띈 얼굴을 가리려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아이 참 으샨든시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이세요. 사실을 직시해야죠. 그 여자는 색광이었어요. 참으로 딱한 말씀이로군요. 나는 말했다. 그렇다면 가엾은 에드워드를 그따위로 대우했으니 그다지 좋은 여자는 아니었다고 해두죠. 물론 결국은 전화위복이 되었지만요. 그 여자가 버리고 달아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을 테고 그런 혹을 붙이고서는 그 위치까지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가 그 일을 두고 심하게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듣자니까 말도 못하게 난잡했다고 하더군요.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아주 단순한 여자였어요. 건강하고 천진한 본능을 가진 여자 말입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 좋아했죠. 사랑을 사랑했어요.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냥 사랑의 행위라고 해두죠. 천성이 정이 많은 여자였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두 번 생각하는 법이 없었죠. 그건 악덕이 아니고 음탕한 것도 아닙니다. 천성일 뿐이죠. 태양이 햇빛을 발산하고 꽃들이 향기를 내뿜듯 자연스럽게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녀 자신에게 기쁜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됨됨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늘 진실하고 예의 바르고 순박한 여자였어요. 드리필드 부인은 피자마 기름을 복용하고는 그 맛이 싫어 레몬 조각을 빤 사람 같았다.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솔직히 난 대체 그 여자의 어떤 점이 에드워드의 눈에 들었는지 한 번도 이해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 양반은 그 여자가 온갖 남자들과 놀아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로이가 물었다. 몰랐겠죠.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 말씀은 그분을 저보다 더 모자란 바보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드리필드 부인. 내가 말했다. 그럼 왜 그이가 눈감아 준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녀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애정만 끌어내죠. 그런 여자를 두고 질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숲속의 빈터에 있는 맑고 깊은 샘물 같은 여자였어요. 뛰어들면 참으로 황홀한 떠돌이 집시 사냥터 관리인이 나보다 먼저 뛰어들었다고 해서 그 물이 덜 시원하거나 덜 깨끗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로이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고 드리필드 부인도 이번에는 살짝 띄운 미소를 가리지 않았다. 자네한테서 그런 서정적 표현을 들으니 재미난데? 로이가 말했다. 나는 한숨을 삼켰다. 내가 진지하게 나가면 꼭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 경향이 있고 나 역시 감정이 기강될 때 쓴 내 글을 시간이 흐른 뒤에 읽고는 곧잘 자조적인 심정이 되곤 한다. 진지한 감정이란 본디 부조리를 내포하는 게 분명하다. 나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영원불별한 지성이 보기에는 하찮은 행성이 잠시 머물러가는 처지에 온갖 고통에 시달림에 아둥바둥하는 인간이 그저 농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드리필드 부인은 내게 무언가를 묻고 싶은 눈치였다. 묻기에 확실히 민망한 질문인 듯 했다. 만약 그 여자가 돌아오고 싶어 했다면 그이가 다시 받아주었을까요? 저보다 그분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분은 일단 어떤 감정이 소진되고 나면 그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강렬한 감성과 한없는 냉정함이 조합된 특이한 성격이었다고 봐야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로이가 소리쳤다. 나는 그분처럼 다정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네. 드리필드 부인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시선을 떨구었다. 그 여자가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궁금하군. 로이가 말했다. 캠프와 결혼했겠죠. 드리필드 부인이 말했다. 그들이 이름을 바꾸었다고 들었어요? 물론 이쪽으로는 두 분 다시 얼굴을 디밀지 못하겠죠. 그 여자 언제 죽었죠? 오, 한 10년쯤 전에요. 그 소식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조지 캠프의 아들, 헤럴드 캠프한테서요? 그 사람은 메이드 스톤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에드워드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래전에 죽은 여자인데 굳이 과거를 환기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항상 상대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내가 그이라면 젊은 시절의 불행한 사건을 돌이키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내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6. 마지막 글입니다. 드리필드 부인이 아주 고맙게도 차로 블레스트볼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걷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펀코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하고 내가 에드워드 드리필드와 자주 왕래하던 두 시기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궁리하면서 굽이진 길을 따라 걸어갔다. 도중에 마주친 사람은 전혀 없었다. 문체는 생략의 기술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렇다면 이번 글은 아주 뛰어난 작품이 될 터인데 로이의 자료로만 사용될 거라 생각하니 애석하게 느껴졌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폭탄을 던질 수도 있겠구나 싶어 컥컥 웃음도 나왔다. 에드워드 드리필드와 그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그의 궁금증을 풀어줄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나는 그 사실을 나 혼자 알고 있기로 했다. 그들은 로지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오해였다. 로지는 멀쩡히 살아있었다. 연극 공연 일로 뉴욕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왔다는 소식이 내 매니저의 열혈 홍보 담당자에 의해 대대적으로 광고되었다. 어느 날 나는 편지를 한 통 받았다. 봉투의 손글씨는 분명 아는 글씨체인데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큼직하고 둥그렇고 단호하지만 세련되지 않은 필체였다. 너무나 익숙한 손글씨가 누구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했다. 봉투를 열면 될 것을 그냥 쳐다만 보면서 기억을 더듬었다. 나에게는 보면 가슴이 철렁해 몸이 떨리는 필체도 있고 너무 성가셔 일주일이 지나도 뜯을 마음이 들지 않는 필체도 있다. 결국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는데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다.
편지는 두서없이 시작됐다. 당신이 뉴욕에 있다는 소식을 방금 접했어요. 한번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뉴욕에 살지 않지만 용커스는 그 근방이니 만약 차를 가지고 있다면 30분이면 쉽게 올 수 있을 거예요. 무척 바쁠 테니까 방문 날짜는 당신에게 맡길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당신의 옛친구 로지 이글든 전 드리필드를 잊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소를 보았다. 엘브 마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호텔이나 아파트 같았다. 그 다음에 어느 거리의 이름이 있고 용커스라고 적혀 있었다. 벼랑간 감전된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가끔씩 로지 생각을 했지만 근래대로 그녀는 죽었을 거라고 혼자 생각하곤 했던 것이다. 나는 이름을 보고 잠시 어리둥절했다. 왜 캠프가 아니라 이글든일까? 아마 영국에서 도망쳐 왔을 때 켄트 지방에서 흔한 성씨니 이름으로 바꾼 듯 했다. 처음에는 그냥 핑계를 대고 만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늘 수줍은 성격 탓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만나기를 꺼리는데 이번에는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가 어떤 모습일지 보고 싶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싶었다. 마침 주말에 돕스 페리로 내려갈 일이 있었고 그곳에 가려면 용커스를 거쳐야 해서 다음 토요일 4시에 가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엘브마을은 큰 아파트로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고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듯 했다. 유니폼을 입은 흑인 안내원이 전화를 걸어 내 이름을 대했고 나는 다른 흑인 안내원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평소답지 않게 초조했다. 유색인 하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하녀가 말했다. 이글든 부인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거실로 안내되었다. 거실 한쪽 끝에 많은 문양이 조각된 네모난 오크 탁자와 같은 종류의 찬장 하나, 의자 네 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방으로도 쓰이는 것 같았다. 그랜드 래피저의 가구 업자들은 제임스 1세 시대풍이라고 칭할 만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연 파란색 다마스크 천을 씌운 루이 15세 시대풍 도금 소파와 의자 세트가 있었다. 그것 말고도 화려하게 조각된 도금 탁자가 많았는데 탁자마다 오르물로 장식이 된 세브르 꽃병들과 벌거벗은 여인을 표현한 청동상들이 서 있었다. 청동상들은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강풍에 휘날리는 듯한 긴 옷이 교묘히 가린 모양새였고 저마다 장난스럽게 뻗은 팔끝에 전등이 들려 있었다. 상점 진열장에서만 보았던 지극히 화려한 추금기는 가마 모양이었고 전체적으로 도금을 하고 와토풍의 신하들과 부인들을 그려넣은 것이었다. 그렇게 5분 정도 기다렸을 때 문이 열리더니 로지가 성큼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 두 손을 내밀었다. 아, 이게 얼마 만이야?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다시 만나다니 참 속상하네. 잠깐만. 그녀는 문 쪽으로 가서 소리쳤다. 제시, 차를 내와 찬물이 제대로 끓었나 확인하고.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다. 저 아이에게 차를 제대로 끓이게 일일이 가르쳐야 해서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 로지는 적어도 이르는 때어 보였고 모조 다이아몬드가 빽빽이 박힌 아주 멋진 초록색 민소매 시폰 드레스 차림이었다. 네모난 목둘레에 길이가 아주 짧은 옷이 손에 딱 달라붙는 장갑처럼 몸을 팽팽히 감싸고 있었다. 몸매로 보아 고무 코르셋을 착용한 것 같았다. 손톱은 핏빛으로 칠했고 눈썹은 모두 뽑아내고 없었다. 뚱뚱한 데다 이중턱이었고 파우더를 잔뜩 뿌렸는데도 가슴 쪽 피부가 붉고 얼굴도 붉었다. 그래도 건강하고 원기왕성해 보였다. 여전히 숱은 많지만 그의 하얗게 센 머리는 짧고 청지게 잘라 고불고불하게만 파마머리였다. 젊었을 때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곱슬머리였는데 지금은 미용실에 막 다녀온 것처럼 뻣뻣하고 구불거려서 옛날과 가장 많이 달라 보이는 부분이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미소뿐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천진하고 짓궂고 사랑스러웠다. 들쭉날쭉하고 모양새가 나빠 그리 보기에 좋지 않았던 치아는 가지런하고 눈처럼 새하얀 치아로 바뀌었다.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 게 분명했다. 유색인 하녀가 차와 파이, 샌드위치, 쿠키, 사탕, 작은 나이프와 포크, 앙증맞은 냅킨이 담긴 찻상을 내왔다. 아주 단정하고 멋들어졌다. 난 이거
차 없이는 못 살아. 로지는 버터를 바른 따끈한 스콘을 집어먹으면서 말했다. 나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의사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의사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이글든 부인, 차를 마실 때마다 그렇게 쿠키를 6개씩 드시면서 살은 언제 빼시려고요? 그녀가 내게 미소를 지었다. 고불고불한 머리며 파우더, 뚱뚱한 몸에도 불구하고 벼랑간 로지가 예전의 그 로지처럼 느껴졌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지. 조금은 좋아하는 걸 먹어줘야 좋지요. 내게 그녀는 언제나 편한 마을 상대였다. 곧 우리는 몇 주 만에 다시 만난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 편지 받고 놀랐지? 누구 편지인지 몰라볼까봐 드리필드라고 밝힌 거야. 우리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이름을 이글든으로 바꾸었어. 조지가 블랙스토브를 떠날 때 약간의 소동을 일으켰거든?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그이는 새 나라에 왔으니 새 이름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가엾은 조지, 그이는 10년 전에 죽었어.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에휴, 그이도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었지. 이른이 넘은 나이였어. 그 나이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게는 큰 타격이었어. 세상에 그이만큼 좋은 남편은 없을 거야. 결혼한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나한테 성질 한번 부리지 않았거든. 재산도 넉넉히 남겨주었고. 다행이네요. 그이는 여기서 크게 성공했어. 늘 꿈꾸었던 건축업에 뛰어들었지. 태문이와도 친분이 있었어. 태문이는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세력을 떨친 미국 민주당의 뉴욕시 중앙위원입니다. 태문이와도 친분이 있었어. 20년 전에 오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지. 여기에 발을 내딛은 첫날부터 이 나라를 좋아했어. 갈 데가 천지였어. 그게 이 나라의 장점 아니겠어? 그이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영국엔 다시 간 적 없었어요? 아니, 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던데. 조지는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그냥 여행으로 잠깐 다녀오자고. 그런데 결국 말뿐이었지. 이제는 그이도 없고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 뉴욕에 있다가 런던에 가면 엄청 따분할 거야. 전에 우린 뉴욕에서 살았거든. 여긴 조지가 죽고 나서 온 거야. 용컷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난 늘 여기가 좋았어. 은퇴하면 용컷에 가서 살자고 조지한테 말하곤 했지. 내가 보기엔 잉글랜드랑 닮은 구석이 조금 있잖아. 메이드스톤이나 길퍼드 같은 거 말이야.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용컷은 노면 전차와 빵빵거리는 자동차, 영화관과 네온사인에도 불구하고 굽이진 큰 길은 장터가 들어선 영국의 소도시 같은 활기를 띄었다. 물론 블랙스토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가끔 궁금하긴 해. 대부분 저 세상 사람이 됐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도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테지. 저도 거기 다녀온 지 30년은 됐어요. 그때 나는 로지가 죽었다는 소문이 블랙스토블에 도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아마 누군가 조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와전된 모양이었다. 여기서는 당신이 에드워드 드리필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지요? 오, 모르지. 만약 알았다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 기자들이 쫙 깔렸겠지? 가끔씩 브릿지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이 테드의 책 이야기를 꺼내서 아주 웃음이나 죽겠어. 미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 죽는다니까? 난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소설은 잘 읽지 않았잖아요? 역사책을 더 좋아했지. 이제 그런 거 읽을 시간 없어. 난 주간지가 제일 좋아. 여기 주간지는 환상적이야. 영국에는 그런 거 없잖아. 게다가 브릿지도 해야 해서 난 컨트랙스 광이야. 이 컨트랙트는 휘스트에서 발전한 최종 브릿지 게임의 형태로 어떤 배가 있고 점수제로 승부를 가리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난 컨트랙트 광이야. 나는 로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능수능란한 휘스트 실력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분명 브릿지 게임을 할 때도 민첩하고 대담하고 정확한 솜씨를 뽐낼 것 같았다. 한 편이 되면 좋을 것이고 상대편이 되면 위협적일 것이다. 테드가 죽었을 때 여기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말도 못해. 여기 사람들이 테드를 많이 좋아하는 줄은 알았지만 테드가 그렇게 거물인 줄은 몰랐거든. 신문은 온통 그 사람 얘기뿐이고 그 사람과 푼 코트 사진까지 실렸어. 그 사람 언젠가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 어쩌다가 간호사랑 결혼을 했을까? 난 그 사람이 바튼 트래퍼드 부인이랑 결혼할 거라고 늘 생각했었어.
그들에게 자식은 없지? 없어요. 대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을 거야. 내가 첫 아이를 낳은 뒤 더는 출산을 못하게 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지. 아이가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나는 놀라서 말했다. 오, 있었지. 그 아이 때문에 테드가 나랑 결혼한 거야. 하지만 애를 낳을 때 너무 고생을 했고 의사들은 내가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어. 그 가엾은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나도 조지랑 도망치지는 않았겠지. 딸아이는 6살 때 죽었어. 참 사랑스러운 아이였는데 그림같이 예뻤고. 그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못하지. 그 아이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아이가 뇌망염에 걸려서 병원에 데려갔어. 병원에서 아이를 독방에 눕히고 아이랑 같이 개주었지. 그때 그 아이가 겪은 걸 난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비명을 지르고 또 질렀어. 비명을 거치지 않았지. 그런데도 아무도 손을 쓰지 못했어. 로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드리필드가 생명의 잔에서 묘사한 죽음이 그거였군요? 맞아. 난 테드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했어. 그 이야기는 나 못지않게 입에 담지도 못하던 사람이 그걸 글로 쓰다니 말이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당시에 내가 놓쳤던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썼더라고. 나는 그걸 보고 나서야 기억이 났어. 그이가 무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 그이도 나만큼 괴로워했어. 병원에서 집에 돌아오면 아이처럼 엉엉 울곤 했지. 참 이상한 남자 아니야? 생명의 잔은 큰 무리를 일으켰다. 특히 작품 속 아이의 죽음과 잇따른 사건이 화근이 되어 드리필드에게 엄청난 역풍을 가져왔다. 나는 그 묘사를 생생히 기억했다. 참혹했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대신 그 어린아이에게 그토록 잔혹한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독자들의 분노를 샀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명을 요구하실 일이라고 느꼈다. 대단한 힘이 살아있는 글이었다. 이것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면 잇따른 사건도 실제로 있었던 것일까? 1890년대 대중에게 충격을 안긴 것도 평론가들이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다고 규탄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다. 생명의 잔에서 아이가 죽은 뒤 남편과 아내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하숙집에서 건건히 살아가는 처지였다. 그들은 차를 마셨다. 저녁 7시쯤이었고 차를 마시기에는 늦은 시각이었다. 일주일 동안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쉴 새 없이 불안에 떨며 지낸 터라 고단했고 슬픔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참담한 침묵 속에 앉아있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갑자기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모자를 썼다. 나 외출해? 그녀가 말했다. 알았어. 그들은 빅토리아역 인근에 살았다. 그녀는 버킹엄 팰리스 로드를 따라 걷다가 공원을 가로질렀다. 피카딜리로 들어가서 서커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한 남자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고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나랑 한잔하러 갈래요? 그가 물었다. 그럴까요? 두 사람은 피카딜리 사이길에 어느 술집으로 들어갔다. 매춘부들이 모여있는 술집이라 남자들이 매춘부를 데리러 들어왔다. 그들은 맥주를 한 잔씩 마셨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웃고 떠들면서 자기 이야기를 엉터리로 지어내 말했다. 얼마 후 남자는 같이 집에 가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건 안 된다고 호텔로 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블룸즈버리로 갔고 방을 빌려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버스를 타고 트라팔가 스퀘어로 와서 공원을 가로질렀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막 아침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는 참이었다. 그들은 아침을 먹고 나서 아이의 장례식을 치르러 다시 병원에 갔다.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로지? 나는 물었다. 책에서 아이가 죽은 뒤에 벌어진 일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요? 그녀는 망설이는 얼굴로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곧 그녀 입술에 변함없이 아름다운 그 미소가 떠올랐다. 까마득한 옛일인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당신에게 말 못할 것도 없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쓴 건 아니야. 나름대로 짐작한 거지. 나는 그 사람이 그만큼이나 알고 있다는데 놀랐어.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거든.
로지는 담배를 한 개비 꺼내 생각에 잠긴 듯 담배 끝을 탁자에 톡톡 쳤지만 불은 붙이지 않았다. 우리가 병원에서 돌아온 건 그 사람이 말한 대로야. 그래서 돌아왔지. 택시 안에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 온몸이 죽어버린 것처럼 허전했어. 하도 울어서 눈물이 뜨는 나오지 않았고 피곤했어. 테드는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내가 제발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니까 이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때 우리는 복스홀 브릿지 로드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3층에 있는 거실 하나와 침실 하나짜리 집이라 그 가위 없은 아이를 병원에 둘 수밖에 없었어. 하숙집에서는 아이를 간호할 수도 없었고 집주인이 그건 안 된다고 했거든. 아이가 병원에서 간호를 받는 게 더 낫다고 테드가 말하기도 했고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집주인 여자 말이야. 매춘부였던 여자인데 테드는 그 여자랑 한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 우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자가 올라왔지. 아이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그 여자가 묻더라. 죽었어요. 테드가 말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 여자가 차를 가져다 주었지. 입맛이 전혀 없었지만 테드가 권해서 억지로 햄 샌드위치를 조금 먹었어. 그러고는 창가에 앉았어. 여주인이 차상을 치우러 올라왔을 때 나는 돌아보지도 않았어. 아무하고도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 테드는 책을 읽고 있었어. 적어도 읽는 척을 하려고 했지만 책장을 넘기지는 않았어. 눈물이 책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게 보였지. 나는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어. 그때는 6월 말 28일이라 낮이 길었어. 우리가 살던 집은 길모퉁이에 가까워서 펍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오가는 노면 전차가 보였지.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밤이었어. 가로등이 모두 켜져 있었고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 다리가 납덩이 같았지. 가스등 켤까? 내가 테드에게 말했어. 켜고 싶어? 깜깜한데 앉아있을 필요 없잖아. 그 사람이 가스등을 켰지. 그리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 그 사람이야 그걸로 기분이 나아지겠지만 나는 그냥 앉아서 그리만 쳐다보았지. 그러다가 뭐에 쉬었던 걸까? 그 방에 계속 앉아있다가는 미칠 것 같았어. 어디든 불빛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 테드로부터 달아나고 싶었어. 아니, 그보다는 테드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로부터 달아나고 싶었지. 방이 두 개뿐이라 침실로 들어가서 아이의 침대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나는 모자와 베일을 쓰고는 옷을 갈아입고 테드에게 돌아갔지. 나 외출해? 내가 말했어. 테드가 나를 쳐다보더라. 내가 새 드레스로 갈아입은 걸 분명 알아봤을 거야. 그리고 내 말투에서 함께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걸 느꼈겠지? 알았어. 책에서 그 사람은 내가 공원을 걸어갔다고 했지만 아니었어. 빅토리아 역으로 가서 이륜 마차를 잡아타고 차링 크로스로 갔으니까. 요금은 1실링 밖에 안 했어. 거기서 스트랜드를 걸어 올라가서 뭘 할지는 집에 나오기 전에 결정해 두었어. 해리 레드푸드라고 기억나? 그때 그 남자는 아델피 극장에서 공연 중이었어. 이막의 코미디 배역이었지. 나는 극장 뒷문으로 가서 내 이름을 대했어. 해리 레드푸드. 난 항상 그 사람을 좋아했었어. 조금 원칙이 없고 금전적으로 이상한 면이 있지만 나를 웃게 해주었거든. 결점이 많아도 보기 드물게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 보호전쟁에서 죽었다는 거 알아? 아니요. 그가 사라졌고 다시는 출연진 명단에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무슨 장사라도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죠. 아니야. 그 사람 곧장 거기 나갔다가 레이디 스미스에서 죽었어. 그날 조금 기다리니까 그 사람이 내려왔어. 내가 말했지. 해리, 오늘 밤 우리 신나게 놀아봐. 로마노스에서 저녁 먹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지. 여기서 기다려. 조금 있으면 쇼가 끝나니까 분장 지우고 내려올게. 했어. 그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 그때 그 사람 경마 술사 역을 맡고 있었어. 체크무늬 정장에 중줄모를 쓰고 코가 빨간 그 사람을 보니까 웃음이 절로 나왔어. 나는 쇼가 끝나기를 기다렸어. 그가 내려왔고 우리는 로마노로 걸어갔지. 배고파? 그가 묻더라. 배고파 죽겠어 하고 대답했지. 진짜 그랬어. 그럼 최고로 먹어보자고. 비용은 문제없어. 빌 테리스한테 최고의 여자랑 식사하러 간다고 구슬려서 2파운드 받아왔거든. 우리 샴페인 마셔. 내가 말했지. 과부 만세. 그가 말했어.
그 시절에 로마노스에 가봤는지 모르겠네. 멋진 곳이었지. 거기 가면 극장 쪽 사람들이며 경막꾼들을 볼 수 있었어. 게이어티 극장 여배우들도 오던 곳이고 가볼 만한 곳이었지. 그리고 그 로마인 해리가 그 사람이랑 알아서 그 사람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 그 사람 이상한 엉터리 영어로 말을 하더라. 사람들을 웃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 아는 사람이 쪼들리면 늘 5파운드쯤 빌려주는 사람이었지. 아이는 좀 어때? 해리가 물었어. 나아졌어.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남자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알 거야.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 그 가엾은 아이가 죽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가 저녁을 먹으러 나온 걸 알았다면 해리는 나를 말종이라고 생각했겠지. 참 안됐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야 했겠지만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었어. 나는 웃고 싶었어. 로지는 만지다 끓이던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알다시피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못 견디고 밖으로 나돌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일이 있잖아. 그럼 여자는 꼭 그걸 눈치채거든. 여자는 그걸 알고 야단법석을 떨지. 그 인간이 나가서 거짓을 살 때 자기는 지옥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말이야. 나는 그런 여자들에게 바보처럼 굴지 말라고 늘 이야기해.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 그렇게 속상할 일이 아니라고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그냥 우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남편도 힘들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 그때 나도 그런 심정이었어. 식사를 마치자 해리가 묻더라고. 자, 이제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내가 말했지. 그 시절엔 댄스홀도 없어서 달리 갈 데가 없었어. 우리 집에 가서 사진첩 구경할래? 해리가 말했어. 안 될 거 없지. 내가 말했어. 그는 차링 크로스로드의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 방 두 개의 욕실과 부엌이 있는. 우리는 그곳으로 갔고 나는 거기서 그날 밤을 보냈지. 이튿날 아침에 돌아가 보니 아침이 차려져 있고 테드는 막 먹기 시작한 참이었어. 거기가 무엇이라고 하면 마구 퍼부을 작정이었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어. 전에도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또 못하랴 싶었어. 여차하면 짐 싸서 거기를 떠날 생각이었어. 하지만 내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기가 고개를 들더니 이러는 거야? 마침 잘 왔어. 내가 당신 소시지까지 먹을까 하던 참이야. 나는 자리에 앉아 그이에게 차를 따라줬어. 그이는 신문을 읽었고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병원에 갔어. 그이는 어디 갔었느냐고 묻지 않았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나한테 더없이 다정하게 굴었어. 나는 비참했어.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는데 그이한테는 내 마음을 달래줄 방법이 없었어. 그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이가 그날 밤 일을 꽤 잘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 그걸 글로 쓰다니 어처구니가 없었지. 누가 봐도 그런 건 책에 넣을 만한 것이 아니잖아. 참 별난 종자들이야 당신네 작가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로지는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댔다. 어머 바누치 씨 전화를 다 하시고 친절하시라. 오 나야 건강히 잘 지내죠. 고마워요. 예쁘게 잘 지낸다고 봐야죠. 내가 이 나이에 칭찬을 마다할까요? 로지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 들어보아 익살스럽고 진한 농어를 잘하는 사람인 듯 했다. 나는 그녀의 대화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듯 해서 작가의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작가의 삶이란 가시밭길이다. 우선 가난과 세상의 냉대를 견디어야 한다.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나서는 사르른 판을 끌어야 한다. 그리고 변덕스러운 대중에 휘둘린다. 작가를 흔드는 인간들은 수두룩하다. 인터뷰를 하려는 신문기자들, 사진을 찍으려는 사진작가들, 원고를 달라는 편집자들, 소득세를 끌고 가는 세금징수원들, 오찬을 같이 하자는 귀하신 몸들, 강연을 부탁하는 협회 국장들,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들, 이혼하겠다는 여자들, 사인해달라는 젊은이들, 배역을 달라는 배우들, 생판 남인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감정이 복받쳐 부부 문제를 상의하려는 부인네들, 자기 작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진지한 청년들, 대리인들, 출판업자들, 관리인들, 따분한 인간들, 팬들, 평론가들, 그리고 작가 본인의 양심. 하지만 작가는 한 가지 보상을 얻는다. 무언가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면 괴로운 기억, 친구를 지체상으로 떠나보낸 슬픔, 짝사랑, 상처받은 자존심, 배은망덕한 인간에 대한 분노,
어떤 감정이든 어떤 번뇌든 그저 글로 풀어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걸 소설의 주제로, 수필의 소재로 활용하면 모든 걸 잊을 수 있다. 작가는 유일한 자유인이다. 로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았다. 내 애인들 중 하나야. 오늘 밤 브릿지 게임을 할 건데 그이가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온다고 전화했어. 이탈리아 이민자이지만 정말 착해. 한때 뉴욕 시내에서 식료품 가게를 크게 운영했는데 지금은 은퇴했지. 재혼할 생각은 한적 없어요, 로지? 없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성혼한 남자가 없어서는 아니고 지금 이대로 행복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늙으니 하고 결혼하기는 싫고 이 나이에 젊은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니까 한세상 신나게 살았으니 여기서 그만 마무리해도 괜찮아. 왜 조지 캠프랑 달아났어요? 난늘그 일을 좋아했어. 테드를 알기 훨씬 전부터 알던 사이야. 물론 그이랑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이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나름 체면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이가 나를 찾아와서는 일이 잘못되어서 파산했다. 며칠 뒤 체포영장이 나올 거다. 미국으로 도망갈 건데 같이 가겠느냐 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어? 거기를 혼자 가게 둘 수는 없었어. 돈도 없을 텐데 항상 남부럽지 않게 자기 집에 자기 마차까지 가지고 살던 사람인데. 그리고 난 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 난 당신이 마음에 든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로즈의 시선이 벽에 걸린 사진으로 흘러갔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내가 못 보고 지나친 사진이었다. 크게 확대된 조지경의 사진이 조각된 도금 액자에 들어있었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에 찍은 듯 했고, 둘이 결혼했을 때 찍은 것 같기도 했다. 사진은 실물의 4분의 3 크기였다. 사진 속에서 그는 긴 프로코트의 단추를 단단히 채우고, 머리에 높은 실크헤드를 삐딱하게 기울여 쓰고 있었다. 단추 구멍에는 커다란 장미꽃이 꽂혀 있었고, 한쪽 팔 밑에는 은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 오른손에 든큰 시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풍성한 콧수염은 끝에 왁스를 발랐고 능청스런 눈빛으로 으스대며 활보하는 걸음새였다. 넥타이는 말발굽 모양의 다이아몬드 핀이 있었다. 한껏 차려입고 더비 경마장에 가는 펍 주인 같았다. 그건 말이지, 로지가 말했다. 그이는 언제나 완벽한 신사였거든.